스포츠 아나운서 출신의 한 여배우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해당 인물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조계에서 넘어온 정보로 현재 4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 B씨가 한 방송인에게 가정 파탄의 사유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제의 방송인은 20대 여성 B씨의 남편을 만나 2년여간 연애를 즐겼고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알고도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방송인 A는 자신과 연애를 시작한 몇 달 후 남자 측에서 자신은 전 여자친구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들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과는 올 여름경에 이미 결별하여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로는 해당 방송인 A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으로 30대이며 현재는 배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 세대의 추측으로 가장 가깝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황보미 아나운서로 1989년생으로 30대이며 최초 2013년 연기자로 데뷔하여 못난이 주의보와 구암허준, 상속자들 등에서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2014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1년간 프로야구 관련 진행을 하며 활동했으며 이후에는 각종 드라마와 TV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방송인 A씨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고 이로 인해 가정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 소송을 당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법적 결과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앞서 언급한 황보미 아나운서 역시 네티즌들의 추측일 뿐이므로 늘 그렇듯 중립교에 놓고 지켜보겠습니다.